네, 오늘 주식 심화론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위협받는 K반도체 초격차 승부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국폴리텍 대학교의 김응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게참 많은데요. 네. 일단 좀 주가를 좀 보시죠. 지금 코스피가 2300선을 깨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6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저점이 5만 6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 선을 만일에 깨고 내려간다면 2020년 10월 이후에 최저치가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1년 8개월 만에 역시 삼성전자도 5만 6천 원 선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은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전략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장악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초격차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하게 됐습니다. TSMC보다 더 빨랐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기술 패권 다툼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1947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생산된 이후에 반도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래 산업의 쌀이다 또는 최근에는 국가 패권의 그런 힘을 가늠하는 최종 병기라고까지 불려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반도체에서 사용이 되는 희귀 화학 물질이 뭐 네온이라든가 크립톤, 제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이 되는데 그런 원자재 값의 상승이라든가 또뭐 메모리 면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위나 4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 매출액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망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반도체 그런 주가 흐름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 세계 각국 전상들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지는 뭐 폰더레인 EU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국가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 심장이다까지 또 얘기를 했고요. 특히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희토류, 그다음에 의약품 등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시를 검토한 이래로 네. 이제 유명한 말을 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못이 없으면 편자가 사라지고 또 말까지 잃게 되고 결국은 왕국까지 사라진다. 여기서 편자를 박는 못이 결국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틀 만에 미국이 항모단을 대만 쪽에 급파한 것만 봐도 대만의 지정학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실리콘 실드라 그래서 그런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가 국가 보호 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2000년대에 이제 그런 개념이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미 육군대학 개간지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TSMC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지금 미국 반도체 92%를 거의 TSMC에서 거의 독점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관 산업들을 중국에 뺏길 바에는 차라리 TSMC 대만에 있는 TSMC 시설을 파괴를 해서 중국에서 활용이 되지 않게끔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대만하고 좀 지정학 위치도 중요하고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실리콘 실드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국 전쟁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정세 변화와 맞물리면서 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좀 민감했던 그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전쟁이 났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만이 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 못이 없으면 결국에는 왕국을 잃게 된다. 그만큼 이 못, 특히 21세기의 못은 반도체인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안보적 자산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반도체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시급함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지금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 지원법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면은요, 거의 동남아권에서 거의 70%, 미국 같은 경우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로서 좀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지표 자체를 우리가 이제 TCO라 그래서 반도체 공장 소유 운영 총 소유 비용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동남아권에 비해서 최대 28%가량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를 감안을 하면 실제로 TCO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 한 40에서 70%가량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아시아보다 비싼 인건비라든가 이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을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보고서라는 게 또 이제 또 주목할 할 만한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92% 이상 TSMC의 그런 강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TSMC라든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를 해야 되고 자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결국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실이다까지 그런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경제 체제의 이제 그런 경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거를 이제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더 이상 반도체를 민간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그런 또 인텔 CEO 팻 겔싱어의 말처럼 앞으로는 좀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이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를 놓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폐막했죠. 나토 정상회의. 이게 원래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의 10개국, 이 12개 나라가 발족을 한 건데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또 이제 뭐 반발이 나오지 않겠냐. 또 제2의 사드 사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게 또 불편하게 또 중국 쪽에서 보고 있는 것도 또 하나가 있는데 치포 동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 쪽에서 추진할 정도이고 그만큼 미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그 반도체 지원법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 반도체 지원법이라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56조 이상, 그렇게 뭐 TSMC 같은 경우도 한 20조,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20조 이상 그렇게 투자를 지원을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거나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세제 혜택까지 네. 그렇게 또 정책 자금이 필요로 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곧 이제 공장을 한 2, 3년 내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에 또 대단히 또 3나노 이하급의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도 한 100조 이상 투자를 해서 또 유럽 기반에 있는 또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미국이 좀 더 많은 지원을 진행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급박한 정세 속에서 어느 정도 좀 관망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반도체 굵기라고 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보다도 반도체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네덜란드 ASML에서 그런 EUV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EUV 장비 도입 없이는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14나노에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EUV 장비를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국도 그렇게 좀 섣불리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횡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당장은 반응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결국에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에 미국 쪽에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또 네. 미국 내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기업들의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우선 당장은 굉장히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반도체 팹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6년에서 한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내로 반도체 팹을 준공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각종 규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이제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우리나라 평택 3공장으로는 그 물량을 좀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물량 확보 차원에서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그런 여러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미국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되면 현재로서는 TSMC 못지않게 삼성전자도 일단은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나눠서 좀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일단 그 저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죠. 네.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현재 위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30년간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초격차를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유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대만 조사 기관이죠.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메모리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낮지 않나. 또 연방 준비 제도에서 이제 나온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져 있는데 이제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ISC 2021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널 학회가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빅데이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그런 좀 위축적인 상황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또 2021년도에 이제 VLSI 심포지움에 보면 앞으로의 이제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SRAM이나 D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으로 많은 인공지능에 적응하기에는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RRAM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STT-RRAM, MRM 그런 좀 강유전체 또는 그런 그 자석 같은 성분 지금까지는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와 그 주변의 그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캐피시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캐피시터 자체가 양이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집적도를 높이는 데는 지금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STT, MRAM 같은 새로운 구조의 그런 메모리 구조를 연구가 되면서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TT, RRAM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적용을 한 실제 그런 엑시노스 제품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런 메모리에 있어서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 같냐면 기존의 그런 SRAM이나 D램 구조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그런 메모리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를 함으로써 아마 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포럼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네. 반도체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금 메모리 초격차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메모리를 쫓아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굵기를 위해서 중국이 많이 투자를 했지만 삼성에서 좀 전략을 잘 세웠죠. 전략을 잘 세워서 중국이 좀 추격해 올만 하면 또 새로운 기술 내보이고 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수율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80% 이상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적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기술적이기보다는 수율 싸움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라는 말도 네, 해당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생산하거나 수율을 좋게 해서 네. 이익은 좀 적게 남는 분야죠. 네. 예. 그리고 디램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0% 정도 맞나요? 네, 20% 정도 되고요. 예. 그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PC 쪽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게 되면 예.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시설이라든가 네. 그런 곳에 메모리 수요가 엄청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예예. 결국은 이제 삼성 측면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메모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율 싸움, 또 가격 싸움, 그 물량 싸움에 있어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초격차의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집적도라든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저전력? 내용에서 가격. 저전력 그리고 아까 자석 얘기하신 거 보니까 어떤 네. 원료 차원에서도 네, 네. 예,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AI 반도체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어떤 기술 발전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초격차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 자릿수 점유율 아닌가요?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비중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는 한 70% 정도 차지하고 메모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에 불과하는데 제가 그 지금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전 세계 그 한 10위 정도 랭킹 안에 드는 회사들 리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저기 예.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금 한국 기업 이름은 지금 한 곳도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외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M&A를 통해서 몸집을 이제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우수한 인력 확보 그런 인력 확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준은 지금도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파운드리 사업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파운드리 쪽을 좀 더 TSMC만큼 올려놓고 그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더 이제 미세 공정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을 두 개를 봤을 때 우선은 파운드리 쪽에 좀 포커싱을 해야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우월한 그런 위치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 삼성전자가 3나노의 그 파운드리 생산을 전 세계 최초로 하게 됐는데 네.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초격차의 첫발이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LSI 사업부로부터 독립을 한 게 2017년 정도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객사가 한 30개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100개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TSMC를 우선은 그 기술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우위를 점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TSMC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의 그다음에 애플 그런 수요를 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 공장에 있어서 어떤 수율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에서 3나노급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런 인텔이라든가 그런 엔비디아의 물량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반도체 차원에서도 우선 TSMC보다 먼저 3나노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단 홍보 효과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고객사를 2025년까지 삼성전자 목표가 300곳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파운드리 1위 TSMC는 혹시 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4나노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직 한 30%대 굉장히 낮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TSMC에서도 이게 양산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TSMC도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데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리키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TSMC에서 적용하고 있는 핀팩 구조는 스위치를 3차원으로 봤을 때 세 개 면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한 개 면에서 누설 현상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이트 오로라운드 방식은 사면체에서 네 개 면을 동시에 제어를 하기 때문에 TSMC에 비해서 그런 누설 전류 문제가 없고요. 또 3나노에서 양산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나노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그런 우위를 점유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기술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서고 있고요. 네, 네. 수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항상 파운드리 수율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현재 어느 정도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수율이 얼만큼 올라가야 삼성전자가 이제 좀 파운드리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4나노 양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불량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내다보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까지 수율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TSMC보다 높잖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급의 그런 수율이고요. 아직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 이하급은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거든요. 하고 있다고 하는데 3나노 이하급은 TSMC 같은 경우 수율이 한 20%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고 있고 수율이 한 80% 정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런 격차가 필요한데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실제 이익이 날 수 있는 수율 85% 이상을 몇 년 안에 도달하느냐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이익이 나는 정도의 삼성전자 수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우선은 삼성전자 차원에서는 고객을 TSMC로 쏠려 있는 고객을 삼성전자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을 또 출장 다녀온 이재용 부회장이 이 기술을 강조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첫 양산 소식에 따라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초격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초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삼성전자 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스퀘어이닉스도 뭐 최근에 또 대형 M&A를 발표했었잖아요. 낸드플래시 쪽으로 네. 앞으로 뭐 삼성전자 어떤 추격할 수 있는 전략으로 M&A 방식을 쓰게 될까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그 2017년 하만을 임수한 이래로 그다지 M&A에 대한 실적이 좀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M&A를 하기 위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 세계적으로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파운드리 회사가 독일 그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화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됐다든지 또 그 외에도 또 또 여러 가지 쪽의 그런 M&A 국제 글로벌로 봤을 때 또 이제 그 영국의 암사를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자체가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봤을 때 전략 산업이다 보니까 M&A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하려다가 결국 거금의 그런 인수 금액을 날리는 상황도 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M&A 전략은 당분간은 좀 삼성전자가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또 해외에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궤도에 올라와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M&A 차원에 있어서는 좀 삼성전자 차원에서는 조금 좀 계속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긴 하지만 좀 섣불리 좀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전체 반도체 매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미국 인텔을 넘어서서 세계 1위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1위를 완전히 굳히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가능할까요?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TSMC도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자체적으로도 또 굉장히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많이 집중을 또 해야 되고 또 가전 사업을 또 버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나 또 정부 또 제도 차원에서 좀 획기적인 우수 인력 확보도 좀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삼성만의 노력이뿐만 아니라 또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그다음에 또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많은 그런 협조 체제가 있어야만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세운 시스템 반도체 1위가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서서 미국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 말고도 반도체 인재 지원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인재 부족 현상에 대해서 큰 또 관심과 정책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7천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 법안을 좀 제시했는데 이 정책의 실효성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K반도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K반도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신정부 들어서 어떠한 반도체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것이 그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좀 그 교육부뿐만 아니라 또 관련 부처가 많이 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단순히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원만 확대를 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있던 반도체 학과나 학교들도 지금 모집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학과를 꾸려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좀 더 그 지원이라든가 이 반도체를 교육한다는 거는 초기에도 한 100억 가까이 초기 비용도 들지만 반도체 장비라든가 또 반도체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억 이상의 그 반도체 학과 유지비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반가운 것은 되게 이제 4년제 학과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1년제 마이크로 학위 과정을 통해서, 정규 학위는 아니고요. 일단 이공계 전기 전자 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이 1년 정도 집중 교육을 통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폴리텍 대학에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그 TSMC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좀 그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좀 교육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좀 중국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 중국에서는 이제 장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각 도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매년 어떤 과를 지원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미국에는 이제 상경이나 이제 경영학부 쪽으로 그런 좀 수재급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반도체 전기전자 분야고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대 쪽으로는 지원율이 거의 0%거든요. 0%. 그래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의료 시설이 낙후가 돼 있고 또
많이 의료 사고라든가 또 이제 그 연봉 문제에 있어서 그 의사들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가 또 의대 의치한 그런 편중 사상 등이 좀 아직은 좀 정서상에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 인력 문제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얘기 아까 했더니 우리 채팅창에서 그렇게 하려면 삼성이 인텔을 인수해야 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우리나라가 하게 그냥 두겠습니까? 뭐 미국은 1등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을 다녀오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 쪽으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주식시장의 관련주의 움직임 삼성 SDI에서 나왔는데요. 삼성그룹에서 전기차 TF를 구성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전기차 분야의 투자 확대 이어질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전장 쪽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한 두뇌급의 그런 CPU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든가 또 차량용 카메라 얼마 전에는 테슬라의 되게 차량용 카메라가 한 8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테슬라에서 삼성전기에서 생산하는 카메라 모듈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또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 생산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전장용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또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에서 전기차 TF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테슬라 전기차를 분해를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에서도 전기차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가 되면 자동차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핸드폰처럼 그렇죠. 그런 모바일 기기로 이제 인식이 예. 되기 때문에 애플도 애플카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삼성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 자동차 사업이기 때문에 SM5. 예,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 자동차 매니아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삼성이 직접 자동차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전 삼성전자 사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좀 전장 사업 쪽으로 아마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체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차세대 메모리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 차세대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SRAM, DRAM처럼 저장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또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 기능과 연산 기능을 같이 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MRAM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런 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세대 메모리 쪽 기술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또 이제 미래가 되면 그런 메모리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도 경계도 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조용히 반도체에 있어서 굵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을 제재한다든지 또 대만과 또 한국과 반도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공존하는 것을 중국이 이제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체적으로 또 우수 인력을 영입을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EUV 장비를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조용하게 반도체 굵기를 진행하고 있고 언젠가는 또 이제 중국이 미국을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 2030년에 미국을 인공지능 면에서 월등하게 따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굵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했지만 3나노 양산을 얼마만큼 삼성이 안정화를 시켜서 TSMC를 당장 그 양적인 면에서는 TSMC를 따라갈 수 없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TSMC를 어떻게 기술적인 면에서 초격차를 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반도체 업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 세계 패권 다툼 속에서 안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초격차 전략을 계속 삼성이 유지할 수 있을지 위험 요소도 좀 많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의 김응주 교수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00선을 지지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종가까지 지켜보시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